탄 거 같은데. 살구가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고 네. 영상으로 이해를 한번. 와. 예. 오. 자, 꽃의 모양을 잘 봐야 돼요. 네. 네. 저게 무슨 나무 같아요? 글쎄, 뭐예요, 저게 저 꽃, 꽃. 혹시 뭐지? 자, 벚꽃은 아닌 거. 벚... 어, 벚꽃 아니에요, 진짜? 아, 벚꽃도 비슷하죠. 자, 자, 꽃 보세요. 어, 벚꽃이 벌도 다니고. 어, 네. 뭐지? 자, 뭐 어? 같아요? 저건 벚꽃 아니에요? 아, 저거는 무슨 꽃 같아요? 복숭아라고 복숭아 하시는데? 매화, 네. 매화 아니에요? 매화? 앞에하고 뒤하고 어때요? 아는 꽃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비슷하죠? 예. 네. 비교. 자, 비교. 자, 저거. 저 꽃하고. 예. 이 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헷갈리죠? 네. 예. 그래. 비슷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예. 성경에서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봤던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살구나무인데 아. 우리나라 살구나무가 아니고 또 아몬드 씨 좋아해요? 아몬드. 좋아하죠. 아몬드 씨 예. 먹잖아요 우리도. 예. 예. 저게 아몬드 꽃이. 아. 아몬드 꽃은 처음 보죠 저희가. 네. 그리고 뒤에 본 게 살구나무 꽃이에요 우리나라. 아. 그래서 비슷하잖아요. 예. 비슷하니까 이스라엘은 살구나무가 없는데. 살구나무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걸로. 가장 비슷한 걸로. 그러다 보니까 살구나무. 그렇죠. 아몬드 뭐 먹을 줄 알았지만 심을 줄 그러니까. 네. 와, 아몬드 꽃이 있었구나. 예, 네, 그래서 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살구나무는 네. 저 무슨 나무다? 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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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와 비슷한 거 지난번에 봤잖아요. 왜? 네. 예. 그 감람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다? 돌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아니 올리브 나무다. 올리브 나무. 아, 돌무화과 나무 저거죠. 네. 뽕나무. 그렇죠. 아, 아, 예. 확실히 기억력이 좋네. 정리해서 고마워. 네, 좋아요. 네. 또 하나만 더 이왕에 이야기 나오는데 예. 요나가 방농쿨레에 이렇게 쉬었다고 했을 때 네.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방농쿨이 아니라. 방농쿨은 그늘이 안 된다. 네, 네. 맞아. 이게 또 번역. 대추. 대추야자. 아주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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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까리 이제 헷갈린다. 아. 네. 아주까리. 나무.